굿모닝 에브리원, 여러분과 매일매일 굿모닝 운동을 함께하는 김태희 강사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 깍지 껴주시고 손바닥 위로 밀어 올려주겠습니다. 기지개를 켠다고 상상하실 건데 양쪽 겨드랑이가 바깥쪽으로 늘어난다고 상상해 주실 거고요. 손바닥이 그리고 팔이 귀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가슴을 전부 다 열어주세요. 호흡을 마셔주시고 바로 다음 동작, 여러분들의 오른쪽 겨드랑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오른쪽 엉덩이 가벼워지지 않게 꾹 눌러주셨다가 다시 정면 방향으로 돌아오시고 반대쪽 왼쪽 겨드랑이 충분히 늘려주겠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빠지지 않게 계속해서 늘려주실 거고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양팔을 옆으로 벌리셔서 여러분들의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팔로 여러분들이 회전하시는 게 아니라 가슴과 배꼽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마시고 다시 뱉어주실 거고 정면 돌아오셨다가 왼쪽도 여러분들의 가슴과 배꼽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몸통에 힘을 줘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머리 위쪽으로 들어주시고요. 주먹을 가볍게 말아주시고 겨드랑이 앞쪽을 지그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피부가 아플 정도로 강하게 누르지는 않을 거고요. 가볍게만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팔꿈치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세 번만 쓸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가볍게 쓰다듬어 준다 라고만 상상하실 거고요. 그대로 팔을 내려서 이제 바깥쪽 팔꿈치에서 어깨 윗방향으로 쓸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똑같이 이번에 왼팔을 머리 위에 올리고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아플 정도로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팔꿈치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겨드랑이 방향으로 쓸어 내려주시고요. 다시 팔을 내려서 어깨 바깥에서부터 위로 끌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쓰다듬어 준다라고만 상상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굿모닝 하세요.